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린가는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레벨이죠. 전자의 전위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요, 가에서 나타내는 방출과 흡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 B요, B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이 스펙트럼 B는 기역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고 되어 있죠. 좋습니다. 그럼 볼게요. 우선은요, 에너지 여기 레벨 3에서 레벨 2로, 여기 이쪽이 고레벨, 그렇죠? 수준 높은 거고 여기 수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높은 레벨에서 낮은 레벨로 내면은 이제 남은 부분의 그 에너지를 토해내잖아요. 그게 여기래요, B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3에서 2로 전이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얘는 누구겠어요? 4에서 2로 토해낸 건 바로 그 옆에 있는 요거겠죠. 4에서 2로 토해낸 거. 그도 그럴 것이 파장이 또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가 큰 거고, 요 진동수란 것이 바로 여러분 알겠지만 에너지하고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퀄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상수 하나 넣어주면 이퀄이 되는데 그 상수를 우리가 하를 넣는다 그랬죠? 프랑크 상수.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장 에너지 높은 거는 가장 높은 레벨에서 5에서 그 다음에 2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A는 5에서 2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흡수는요, 먹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 2짜리가 3로 가려면은 먹어야지. 어? 에너지를 누가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에너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게 지금 여기 파장이 긴 요쪽이니까 지금 D라는 게 바로 뭐냐면 2에서 3으로 점프하는 거가 되겠고요. 니은은 그렇다면 요 C가 되겠네요. 그렇죠? 순서대로. 그래서 2에서 4로 가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2에서 5까지 점프하는 거는 얘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에서 5까지 가는 게 요거, 요 흡수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말했어요. A에서가 B에서 보다 커야 그랬는데, 지금 A 방출하는 거 보게 되면 5에서 2로 점프, 2로 토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레벨에서 2를 토한 거. 여러분들이 무슨 태권도 학원을 가서, 여기 3단계까지 올라간 거라고, 5단계까지 올라가기까지. 학원에 등록한 그 학원비가 얼마겠어? 그걸 토해낸다고 생각해봐. 얘가 훨씬 많이 토해내겠지. 어? 레벨 높은 애가. 그렇죠? 그래서 광자 한 개 에너지, 그러니까 얘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그래서 A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니은. C. 니은, C. C는 니은에 의해서 나타난 스펙트럼 선이라고 그랬는데 2에서 4로 점프하니까 니은 맞죠? 예,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되겠고, 자, D에서 광자의 진동수를 물어봤어요. D가 어디 있습니까? D 요거죠. 즉 에너지 레벨 2에서 에너지 레벨 3로. 그래서 요 차이의 에너지를 보게 되면 에너지 레벨 2에서 에너지 레벨 3니까 차이는 큰 데에서 작은 데를 빼주면 되겠죠. 요게 바로 뭐냐면, 그렇죠, 이게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진동수에 비례한 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걸 이퀄로 만들어주면 여기에 상수 하나 넣어주면 된다 그러죠. 상수 처리해주면 되죠.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진동수 물어봤죠. 그럼 F는 어떻게 됩니까? E3에서 E2 빼서 거기서 플랑크 상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여기 5라고 돼 있죠. 5가 아니고 여기가 3이 돼야 됩니다. 3. 그래서 잘못돼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